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수술이 불가능한 암 환자가 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암이 온몸에 전신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환자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테고요. 그럼 이제 포기나 절망이나 좌절을 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선고를 받은 환자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제 암 환자가 등장합니다. 암 환자인데 이 책을 쓴 마타요 다카오 박사의 스승님이세요. 미국에 계신 스승님인데 이분이 2002년 가을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톰슨 교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립선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나는 전립선 암 사기로 지금 수술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반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죠.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이제 암 전문의인데 뭐 지도 교수의 이런 메일에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일단 절제 수술을 할수 없는 것은 이미 암이 림프절로 전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4cm 크기의 전이암이 대동맥 주변에서 몇 군데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전이암까지 꽤 크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자신의 그 식사요법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서 이제 자신의 그 같은 일본에서 이런 이제 암을 많이 치료한 고다 미스오라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고다 미스오 선생이 이제 식사 처방전을 보내줬는데요. 그 처방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과 저녁은 잎채소를 짜서 레몬즙을 섞은 것, 그리고 뿌리채소를 간 것, 현미가루, 두부 반모, 맥주 효모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을 먹는 것.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먹지 말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 건데, 점심과 저녁은 잎채소를 짜서 이제 즙을 내는 거죠. 거기에 레몬즙을 섞고, 또 뿌리채소 간 거, 이런 것들만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현미가루, 두부 반모, 맥주 효모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처방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자신의 지도 교수인 톰슨 교수에게 보내줬더니,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하지만, 뭐 본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 내용은 알겠고, 가능한,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채식에 가까운 생활을 해보겠다. 이렇게 메일 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은 과일과 시리얼, 요구르트로 하겠다고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과일과 시리얼 요구르트로. 당시 미국에서는 토마토의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도 하죠. 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이 전립선 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한창 화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톰슨 교수도 여기에 기대를 걸고 토마토를 열심히 먹은 거죠.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식사요법을 진행하면서 한 달에 한번 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니 반년 후에는 전립선 암의 종양 마커인 PSA가 162에서 3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PSA가 5 이상이면 이제 암을 의심한다고 해요. 근데 162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3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3. 이게 이제 암이 이제 확실히 이제 줄어든 거죠. 이게 종양 마커니까. 그뿐만 아니라 4cm나 되었던 림프절 전이암도
1c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아까 뭐 반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다던 그 교수는 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결과죠. 주식을 현미로 먹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게 쉽진 않죠. 힘들 것 같으면은 톰슨 교수처럼 시리얼로 대신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시리얼로 그렇게 막 먹는 문화는 아니니까 현미밥을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럼 이제 항암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와타요 다카오의 친구,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친구도 이 식사요법으로 PSA가 급격히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스크리닝 검사에서 PSA가 5 가까이 급상승을 했는데요. 아까 5 이상이면 이제 암이 의심된다고 했죠. 이렇게 급상승을 하니까 현미채식과 두부를 중심으로 식사요법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2주 만에 PSA가 2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성과 아닙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 식사요법은 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먹는 게 아니고 암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식품을 구분해서 가려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아, 나는 수술, 항암, 방사선, 어느 거 뭐 무섭기도 하고 부작용도 크다고 하니까 나 그런 거 안 받을래. 이렇게 먹는 걸로도 낫는다고 하니까 나는 식사만 좀 바꿔서 암 이겨볼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뭐 수술 뭐 항암 방사선 이런 거 무섭죠. 당연히 누구나 무서운 거야.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도 그렇고 이런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고 식사를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례도 소개해드렸지만 톰슨 교수도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수술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못한 거지 내가 수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받겠다? 이거는 오히려 암을 키우거나 암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주된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뛰어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의 현대의학의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식사를 했을 때 극대화가 되고 또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한 다음에도 내가 그 암이 다시 생기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데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고 아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나는 먹는 걸로 바꿔서 암을 없앨 거야. 이거는 자칫하면은 더 위험한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식사요법이 효과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식사요법 충분히 효과 있는데 이게 현대 의학의 치료와 함께 했을 때 암을 없애는 그 측면에서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데 모든 수단을 쓰셔야 되고요. 식사요법은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항상 이제 뭐 한편으로는 뭐 우려가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왜곡되게 인식을 하셔서 야 이거 현미밥만 먹으면 암 낫는 거 아니야? 물론 도움이 됩니다. 각종 채소, 야채, 과일에 항암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암을 제거하는 방법, 암을 없애는 방법은 병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식사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은 병원에서 수술 못합니다. 방사선 더 이상 못합니다. 항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 찾아가가지고 식사요법으로 암을 이겨낸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암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서 암과 혹시 암이 있으신 분들은 암과 싸워 꼭 이기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까지 함께 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저 역시도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